국제인 권력이 인도에서 스리랑카나 아니면 티베트나 이쪽을 경유하지 않고 법령은 바로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중국으로. 이 취지 내용은 불교의 법맥이에요, 법맥. 부처님으로부터 거기 쭉 전해져 있는 법맥을 정리를 이제 해놓는데, 어쨌든 중국을, 달마스님이, 선법을, 정법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당시에도, 역시 그때 당시 중국도, 역시 경전 위주로 공부했던 경우였단 말이에요. 소성적인 그런 수행을. 그런 수행을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달마스님이 선법을 전하려고 왔지만은, 당시에 소성적인 그런 수행하는 분들에게는 그걸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못해서, 바로 달마스님은 지금의 소림사 쪽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제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법을 전할 만한 제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해가라는 분을 바로 찾아와서 해가에 대해 법을 전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선법이 달마스님으로부터 해가로 이제 전해졌고 해가스님이 다시 승창스님으로부터 다시 호인스님으로 전해졌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여섯 번째 조사인 육조 해능스님까지 전해지면서 중국 불교가 선종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선종으로. 그전에는 해능스님, 오종스님까지는 사실 중국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성적인 수행을 그런 하다 하기 때문에 일반에 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조 홍준스님까지는 주로 산 쪽에서 숨어서 수행을 했어요. 숨어서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홍인스님 문화에는 한 1000명 대중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상당히 많이 이게 지금도 우리도 법사 같은 경우에도 한참 법주가가 번창할 때는 뭐 한 1000명씩 와서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중국 역사를 보면은 어쨌든 달마스님으로부터 정법이 전해질 때에 그 예언을 꽃단순이에 다섯 갈래가 꽃이 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섯 갈래가 바로 해가 승찬, 오신, 홍인, 육조까지, 육조 해능스님까지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부처님, 달마스님께서도 법을 전해줘, 바로 같은 걸 전하지 마라. 증표를 전하지 말아라. 실질적으로 보통 법이 전해질 때 증표로 가사를 대부분이 부처님을 전해주는 그 가사로 입증을 시켰던 경우였는데 해능스님까지 와서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달마스님이 앞으로는 그런 걸 전하지 말아라. 이미 달마스님께서 해능스님 때 가면은 중국 전역에 선불교가 일어날 것이다. 예언을 하셨던 경우죠. 저 시간까지 오조 홍인스님까지 보셨는데 오늘 육조 해능스님 지금 우리 한국불교의 법맥도 육조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육조스님은 주로 조계산의 산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주로 금강경을 강의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거기서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불교가 조계정이라는 이름도 쓰게 된 것도 해명스님이 조계산이라는 곳에 오래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조계정이 해명스님이 주석하셨던 조계산의 이름을 따서 조계정이라고 이름을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해명스님께서 금강경을
오랜 시간을 강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율법을. 그래서 조계종에서 예, 지금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지금 중요한, 제일 중요한 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금강경이 바로 불교라고 했을 때 이게 정통불교냐 비불교냐를 구분할 수 있는 가르침이 금강경이에요. 이 금강경을 이해를 못하면 선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육조 해능 스님을 보겠습니다. 80쪽에 육조 해능 대사는 나무를 해다 팔아서 호롱을 공양하며 지냈다. 어느 날 땔감을 짊어지고 저작거리로 나갔다가 어떤 나그네가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가 응무수지 생기심을 나는 금강경 구절을 이은 소리를 들었다. 이에 해능은 전유라고서 곧 그 나그네에게 물었다. 이제 해능 스님에 대해서 육조 단경에 보면은 해능 스님에 대한 그 어른입니다. 육조 단경이. 육조 단경에 보면은 해능 스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육조 스님은 아버지가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이었던 거예요. 공무원. 아버지가.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사건에 정말 연루가 되면서 파죽이 당해요. 억울하게 저 공직에서 물러나게 됐지. 그렇게 되면서 가정 형편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예, 아주 시골 쪽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주 시골이다가. 근데 아버지는 예, 그 일로 인해서 계속 술만 드시고 전혀 가정을 돌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해룡이라는 분은 독자의 독자. 그래 아버지가 완전히 술에 이제 중독이 되면서 예, 결국은 타락이 되면서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됩니다. 그 해룡 스님 같은 경우는 좀 늦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호러머니를 이제 아들이 모시게 되는 경우가 됐던 거죠. 근데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해능이라는 분이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나무를 한걸 가지고 저녁에 이제 해서 내려오면은 밤에 짊어지고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짊어지고 상당히 거리가 멀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팔아서 파는 걸 가지고 곡식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예요. 그렇게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죠. 그런데 어느 날 나무를 해가지고 역시 또 시장에 갔는데 팔리질 않아요. 늦게까지 팔리질 않아. 그래서 항상 고객이었던 그 여관집. 여관집에 나무가 팔리지 않았으니까 예, 내일 아침에 혹시 그 여관집에서 나무를 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 여관집 집 처마 밑에다 나무를 받쳐놓고 거기서 쭈그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쭈그리고 자는데 그때 마침 그 창문 밑에 이렇게 아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 안에서 이 금강경을 스님이 독경하는 수를 듣게 돼요. 이 객스님입니다. 이분은 탁발을 나오신 스님이었는데 그날 그 여관에 묵게 된 거예요. 그 저녁에 그 스님께서 금강경을 쭉 읽고 있는 도중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문장에 바로 해능 스님이 마음이 활짝 열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초견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해능 스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공무원이었지만 늦게 태어나게 되다 보니까
글씨를 몰라요. 배우질 못했어요. 전혀. 근데 응모소조 이생기심이라는 그 뜻은 응당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내야 된다. 어떤 것에도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었는데 그 경기에서 그만 마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러니 그때 혜능스님의 그 마음은 그 어떤 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한심에 쭈그리고 앉아서 밤을 새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그 스님을 내가 이 독경하신 분을 내가 꼭 뵈야 되겠다 이거죠. 밤새도록 그 응모소지 이생김의 한 귀절에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밤새도록 기다리고 이따가 아침에 마침 주인 양반이 밖으로 나오면서 알아보고 단골이었으니까 나무를 바로 사는 겁니다. 그러고 스님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스님이 이제 배낭을 메고 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 혜능이 바로 달려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어제저녁에 스님이 읽으셨던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 금강경이라는 경이다. 그럼 나도 그걸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배울 수가 있다. 근데 어제 스님께서 응모소지 이생기심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쓰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쭉 하는데 그 순간에는 부모도 어머니도 다 잃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스님께서 어디서 공부를 하십니까? 하니까 나는 홍인 스님이 매화산 홍인 스님이 계신 곳에서 내가 금강경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저도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그 순간에 어머니 생각이 딱 나는 거야. 지금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제가 매일같이 나무를 해다 그 나무 판돈을 가지고 곡식을 사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데 내가 그 공부는 하고 싶은데 어머니를 봉양할 사람이 없으니 지금 갈 수가 없는 것 같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마음이 거사님은 보통 근기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탁발을 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어머니에게 드린다면은 아마 평생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있다. 예, 그러니까 금화 같은 게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탁발을 꽤 오랫동안 돌아다니면서. 그걸 어머니에게 전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럼 혜능 스님에게 길을 일러주는 거. 어디로 가면 한배산으로 가면 된다. 그래서 거기를 걸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 황매산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가르침이며 누구에게서 얻은 것입니까? 이제 물은 거죠. 혜능 스님이. 이것은 금강경인데 황매산의 홍인 대사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이에 혜능은 곧장 황매산 동선사로 달려갔다. 홍인 대사는 첫눈에 혜능을 알아보았으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때의 혜능 스님 나이가 40대 가까이 됐었답니다. 그럼 그때로 봤을 때는 40대는 상당히 나이가 많은 거죠. 늦깎이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미 홍인 스님은 이 혜능을 처음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게 대근기라는 걸 금방 알아보게 됐다 이죠. 그러나 전혀 그 혜능에 대한 얘기는 일체 말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혜능을 근기를 보시고 혜능에게 그때는 이제 행자생활을 하는 거죠. 혜능을 돌을 나르고 방아를 찢다가 마침내 홍인대사에게서 가사 법을 전수받았다. 이것도 생략된 부분인데 여기서 그 홍인 스님은 이미 근기인 것을 봤기 때문에 그 홍인 스님에게 몸이 굉장히 얇았던 거예요. 나이도 많고
이거 뭐 제대로 먹지도 못했으니까 몸이 굉장히 야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명의 대중들을 시주를 해가지고 오면은 그걸 쪄가지고 보리 같은 거 있잖아요. 시주 받으면 그걸 쪄가지고 매일같이 밥을 대중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니까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해명이 보고 방앗간에 가서 방아를 쪄라 이겨. 방아를 쪄라. 근데 이게 몸이 가벼우니까 이게 발로 밟는 거잖아요, 이걸. 이게 너무 가벼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등에다가 돌멩이를 큰 걸, 이런 바람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등에다 이렇게 메고서 방아를 쪘다 이겨.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오직 그 응무소승 소지 이생기심의 그 한마디로 인해가지고 마음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힘든 걸 모르고 행자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홍인스님께서 내가 해능을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해능을. 그래서 주장자를 들고 해능스님이 방아를 찍고 있는 데를 찾아갑니다. 그때 가서 해능스님에게 쌀을 잘 찌었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쌀은 잘 찌었습니다마는 아직 치지를 못했습니다. 방아를 이렇게 찌면은 치르다 이렇게 치잖아요. 이 얘기가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게 잘 모를 수 있는데 여기서 홍인스님께서 쌀을 다 찌었느냐 이렇게 물은 것은 네 공부가 됐냐 이거거든요. 네 공부가 됐느냐 그러니까 예 저는 공부가 됐습니다만 인정을 아직 인간을 못 받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인간을 못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거든요. 예,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왜냐하면 옆에도 다른 시자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자들도. 그러니까 오직 눈을 뜬 사람만이 통할 수 있는 얘기야. 그러니까 홍인스님께서 주장자로다가 그 방앗간의 기둥 있잖아요. 기둥을 탁, 탁 세 번을 치면서 그냥 돌아가는 거야. 이게 뭔 뜻인지 알아요? 삼경에 내 방으로 오거라. 그래서 눈이 열린 사람끼리는 이심전심이 된다는 거죠. 이심전심. 그래서 밤 삼경에 그 홍인스님 방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러니까 홍인스님이 바깥으로 불빛이 나가지 않도록 창문에 병풍으로 싹 가려요. 가리고 밖에 불빛이 나가지 않도록. 그런 다음에 밤새도록 금강경을 다시 쫙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 해능 스님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해능 스님이 저 홍현 스님이 쭉 말씀을 하면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이 불교는 글씨를 몰라도 누구나 다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다른 종교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누구나 다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날 홍인스님께서 바로하고 가사를 해능스님에게 전해주면서 남쪽을 향해서 나가되 헷자라고 하는 마을이 들어가는 곳에서 머물러라. 16년 동안을 세상에 나오지 말아라. 절대로 법을 설하지 말아라. 그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홍인스님이 앞장서서 주위를 쫙 살피면서 아마 그 배를 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강을 건너야만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쪽배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홍인 스님께서 해능 스님을 태우고,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제가 너를 적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제는 내가 자네를 더 앞으로 이끌어줘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서 그 홍인 스님이 스승이 제자에게 노를 저어서 강을 건너서 지금서부터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라. 앞만 보고 달려가라. 잘못하면은 몸을 상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날 그 홍인 스님은 다시 이제 절로 들어와서 당신 방에서 완전 자기 할 일 다 끝났거든요. 예? 법을 전했으니까. 근데 아침에 공양종을 치는데도 그 어른 스님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시자가 방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 홍인 스님께서 가만히 좌선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양 시간입니다.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려도 말씀이 없는 거예요. 스님이 공양을 드셔야죠. 그러니까 나는 내는 밥그릇이 없다. 밥그릇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해능 스님이, 해능 스님이 바리떼를 전했으니까 없잖아요. 그 시자가 그때 당시에 천명을 교수, 즉, 천명의 대중도를 경을 설했던 또 분이 누구냐면 신수대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오조 홍인 스님 대신 경을 가라, 강요를 하고 있었던 거죠. 천명 대중도는 당연히 신수 스님이 오조의 법을 전해 받을 거라고 100% 다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법이 해능 스님에게 넘어갔다고 하면은 신수를 추종하는 분들이 해능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미리 보낸 겁니다. 이렇게 미리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시자가 밥그릇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자가 신수의 교수를 찾아가서 스님의 밥그릇이 다른 데로 전해진 것 같습니다. 이래 보니까 방학교 쪽으로 가보니까 해능이 없어졌어요. 해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차, 이 행자한테 범이 전해졌구나.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난리가 났는데 그 천명대중 가운데는 군 출신들이 있었어요. 장군 출신들도. 이분들이 선봉에 나서가지고 해능을 잡겠다고 뒤를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해능 스님은 나이도 많고 또 너무 몸이 노쇠한 상태이기 때문에 멀리 가지를 못한 상태였어요. 그때 큰 고개를 넘어가는 고개가 있었는데 이게 해능 스님은 계속 걷질 못하는 거예요. 체력이 딸리니까. 근데 이미 군 출신들, 장군 출신들은 뭐 엄청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 고개쯤에 고갯마을에 서서 그 쫓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그 홍인 스님으로부터 전해받은 바로떼하고 가사를 이렇게 보자기 이제 쌌단 말이에요. 그걸 큰 안반 위에다 딱 올려놓고 자기 옆 뒤에 숨었어 이렇게. 근데 제일 앞장서서 달려왔던 분이 군 장군 출신이었던 해명이라는 분이 제일 먼저 달려왔던 거야. 달려와서 보니까 그 바로하고 가사가 보자기에 쌓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네가 얼마나 멀리 가겠냐. 근데 그걸 덥석 잡는 순간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해명이라는 분이 아 이거 함부로 손댈 일 아니구나. 그래서 해능 행장님, 나는 가사 바로를 뺏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스님에게 법을 묻고자 왔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해능 스님이 이제
뒤에 바위 뒤쪽에 숨어 있다가 앞으로 나서요. 그러니까 그 해명이라는 분께서 법을 저한테 좀 설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 역시 똑같이 금강에 있는 내용처럼 모든 이름과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 그러고 이 해명이라는 분이 돌아서서 다시 뒤 따라오는 분들에게 이 길로 간 것이 아닌 것 같다. 반대쪽으로 간 것 같다. 이렇게 속입니다. 그 길로 해명 스님이, 예, 바로 그 스승이 말했던 히짜라의 마을, 응? 지명이 들어가는 마을로 찾아가서 들어가서 예, 산적들, 사냥꾼들을 같이 생활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 후 남쪽으로 가서 희집과 사이에 숨어 살다가 해자가 들어있는 마을 살다가 조계에 이르러, 조계산에 이르러 큰 법을 내리니 그의 가르침이 배우는 일들이 1,000명 이상이었다. 여기도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 16년 동안을 예, 사냥꾼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일체적인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 그 남쪽, 응? 예, 스님 한 분이 그 큰 대종들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때의 그 스님이 열반경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열반경.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경이에요. 그 경을 설할 때에 해능 스님이 그 장소에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 대종으로 들어가요. 대종에 들어가서 그 종사 스님께서 열반경을 강의를 쭉 하는 걸 듣고 있어. 듣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우리 여기 청주에도 철탑이 있죠. 당간주. 이 당간주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당간주는 지금과 같이 뭐 통신 문화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법회를 할 때는 그 높이 당간주가 높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법회를 알리는 길을 걸어.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가 이제 걸려있으면 멀리서 볼 수 있잖아요. 아, 그럼 오늘 근세님께서 법문이 있으시구나. 그 길을 보고 그 법회에 참석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뭐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그때, 예, 그 당간주 높이 길을 걸어놨는데 이 기가 바람에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보니까 기가 심하게 막 흔들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기가 흔들린다 이렇게 하니까 대중들이 그 스님 말에 확 쏠려버려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스님이 기가 흔들리는 거 아니고 바람에서 흔들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 기가 흔들리는 거지 바람이 흔들리는 거냐. 이렇게 이제 논쟁이 생겼습니다. 논쟁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졌어요. 한쪽에서는 기가 흔들린다, 한쪽에는 바람에 흔들린다. 이렇게 이제 논쟁이 생기다 보니까 앞에서 강의를 했던 스님이, 종사 스님이 딱 거기서 중단을 하게 됐어요. 더 이상의, 예, 그 논쟁으로 인해가지고, 대중들 논쟁으로 인해가지고, 더 이상의 강의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대중에 있던 해명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가 흔들린 것도 아니고 바람에서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에서 흔들리는 겁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에 대중들이 한순간에 잠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강의를 했던 종사 스님께서 혹시
오조 스님의 법을 전해받은 해능이라는 분이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혹시 해능이 아닌, 해능 스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미 산적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아주 뭐 머리도 이 많이 길렀고 수염도 길르고 하니까 뭐 더 사람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추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지의 홍을, 홍인스님의 법을 전해받은 해능이라고 하니까 대중들이 깜짝 놀란 거죠. 모습을 보니까 그냥 초라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법상으로 모셔서 그 종사스님께서 삭발을 시킵니다. 삭발을 시키고 난 다음에 약식으로 비구개를 고서 설한 다음에 법상으로 딱 앉혀 모시고 법을 딱 청해요. 거기서 역시 금강경을 설하게 되는 경우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이제 여기서까지 바로 지금 얘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천명 대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였죠. 그의 가르침을 배운 이들 천명 이상했다. 종종이 실룡 원년에 해능대사에게 다음과 같은 조칙을 내렸다. 이렇게 이제 해능 스님이 많이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그때의 실룡이라고는 실룡 그 왕이 해능대사에게 조칙을 내렸다 그런 얘기죠. 짐이 해안과 신수 두 대사를 궁으로 초청하여 공양을 하고 나란 일을 돌보는 틈틈이 일승의 이치를 구하려 하였는데 두 대사는 똑같이 남방에 계시는 해능선사가 홍인대사의 가사와 법을 남몰래 전수받았으니 그분께 여쭈어보라. 실룡이라는 왕이 아까 말씀드린 그 신수대사와 해안스님을 두 분을 궁으로 초청해서 나의 스승이 되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저보다는 오주의 홍인스님의 법을 전해받은 해능스님이 계시기 때문에 해능스님을 모시고 스승으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했던 거죠. 하고 천거하셨습니다. 해능스님을 천거했다 그런 얘기죠. 이제 내시 설관을 파견하여 내시 설관이라는 분을 파견하여 조서로서 대사님을 초청하니 왕이 초청하니 자비를 내리시어 속히 상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시자를 통해서. 그러나 해능대사는 병을 핑계 삼아 자연에서 일생을 마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며 사양의 표를 올렸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박정희 대통령 정권 잡으면서 그때 상당히 이제 혼란기였거든요. 혼란기이다 보니까 당신도 뭔가 좀 의지하고 싶었던 분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바로 성철 스님을 딱 찍은 거야. 추천을 많이 했던 거죠. 성철 스님을 좀 챙겨내려고 해인사로 내려갔던 겁니다. 해인사로 큰절로 내려갔어. 근데 성철 스님은 백년암에 계시면서 안 내려가요.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그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이거 봐라. 내 한마디면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이길래 나를 맞이하지 않고 하는가 하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철 스님에게 시절을 보냈거든요. 스님 밑에서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내려오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를 불렀으면 나를 찾아 여기까지 올라와야지 내가 왜 거기 내려가냐 이게요. 대단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전하니까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야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함부로 될 사람이 아니구나 해서 도로 그냥 올라왔다고 그래요. 도로 올라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그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세속적인 명예에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면 눈에 다 보이는 거거든요. 훤하게. 이에 설관이 대생에게 물었다. 서울에 있는 선덕들은, 덕이 높은 스님들은 한결같이 도를 얻고자 한다며 자선을 하여 선정을 익혀라. 이게 대부분이 그때 당시에 그 궁이 있었던 그 부근에 있던 스님들은, 덕이 높은 스님들은 오직 도를 얻고자 한다면 참선을 해서 선정을 익혀야 된다. 이렇게 법을 설하셨는데, 만약 선정을 익히지 않는다면 결코 해탈을 얻을 수 없을 것이더라고를 말씀하시는데, 대사는 대체 어떤 법을 설하고 계십니까? 서울 부근에 있는 스님들은 오직 참선에 들어 선정에 들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법을 설하고 있는데, 스님은 어떤 가르침을 내리고 계십니까? 물은 거죠. 도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인데 어찌 않는데 달렸겠는가? 참선한다고 다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게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중국 선종사에서 참선을 해야만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즉 자선을 통해서 선정에 들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기본의 틀이었어요, 가르침이. 근데 그걸 깬 분이 해능스님이야. 그걸 깬 분이. 자라고 하는 것은 앉는 걸 얘기하는데, 자라고 하는 것은 경계에 끄달려가지 않는 걸 말하고, 선이라고 하는 건 마음 자체가 어느 경계에도 역시 동요하지 않는 것이 선이다. 근데 이것은 행주자와 가운데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경계에 끄달려가지 않고, 항상 마음에 경계에 또 역시 속으면 안 된다. 이걸 이제 주장합니다, 이 해능 스님께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 서울 쪽에 지금 왕이 계신 곳에 있는 스님들은 하나같이 좌선을 통해서 선정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해능 스님께서는 자선을 한다고 다 깨달으면서 이룰 수 있겠냐, 이게요.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이런 풍토는 지금 우리나라 조계종의 수자들도 이런 게 있으면 남아있어요, 또. 무조건 오래 앉아있는 것을 우선 최고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조계종에서는 어떤 범납을 논할 때에 범납보다는 몇 년간을 안거에 들었느냐 이거거든요. 몇 년 동안을 안거에 들었느냐. 안거에 들어가지 않은 동안거, 한거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동안거보다는 한거에서 정진하는 분들을 더 인정을 해요. 왜 그러냐? 동안거 때는 방에 불을 때잖아요. 근데 한거 때는 그 더운 날씨에도 선풍기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정진하는 게 더 어렵다고 해서 한거 정진을 더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해능 스님께서는 도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인데 어찌 앉는데 달려있겠느냐. 경, 즉 금강경에서 만일 열애를 앉는 것으로 보거나 눕는 것으로 본다면 그는 그릇된 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하였으니,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바로 오는 곳도 없고 가는 곳도 없기 때문이요. 생멸이 없으면 그것이 열애의 청정하신 선정이며, 모든 법이 비고 고유하면 그것이 바로 열애의 청정하신 안짐인 것이요. 끝끝내 증득할 것이 없는데 하물며 앉는 것이겠소. 앉아서 수행을 하는 것만 꼭 깨달으면서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이 굉장히 수자도를 지적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만약에 출가한 목적이 있다 그러면은,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은, 왜냐하면 성철 스님이 대종도라고 수행할 때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은 50분을 정진을 합니다. 같이 정진을 한 다음에 다각실로 들어가. 차를 마시는 공간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차 마시면 온갖 잡담을 하는 거야. 그러고 다시 10분간을 다각에 앉아서 잔소리하고 있다가 다시 앉아서 정진한다. 그게 어떻게 깨달음이 이룰 수 있겠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안 지나서나 끊임없이 한 생각을 마음에 놓치지 않고 정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50분 정진하고 10분간 대중들하고 잡담 나누고, 그렇게 해서는 어림도 없다, 그 얘기예요. 어림도 없다.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볼 때도, 제 경험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냥 걸어 다니면서 계속 누워서도 그 한 생을 놓치지 않고 계속 끈을 놓치지 않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깊이 들어가게 되지, 쉬었다가 다시 하면은, 그래서 저희 스님한테 지금 물어봤어요. 송강사, 거기 저 정진 들어가셨을 때 대동공행을 가서 이제 그때 당시에 거기를 갔었는데, 제가 스님한테 농담 짓듯이 물었어요. 스님, 어떻게 정진이 잘 되시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야, 내가 솔직히 얘기하지만은 3개월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중이. 한 근 20일간을 헤맨대요. 집중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집중이 어느 정도 될 때쯤 되면 벌써 해제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수자들이 대부분이 지금도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성철 스님이나 청하 스님 같은 분들은 어떻게 하셨냐? 이분들 돌아보면은 주로 홀로 정진을 했어요. 저 어디야? 경북 저 봉암사, 거기서도 무건을 전제로 해서 수행을 했던 거예요. 무건을. 무건을 하게 되니까 대중들하고 일체 말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매일같이 두 짐씩 해가지고 내려와야 돼. 나무를 오전에 가서 한 짐 해가지고 내려오고, 오후에 또 가서 한 짐 해 내려오고, 저녁에 이제 정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나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한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뜻에서 무건을 약속을 했던 거죠. 이 양반이 그렇게 정진을 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확실히 체험을 한다고 한 다음에 24시간 한 생각을 놓치지 않고 풀로 정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대의 만공 스님이 이제 도인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그 가보셨잖아요. 그 어디야? 그 섬으로 가면은, 그 무슨 절이에요, 거기가? 그때, 만공 스님이 이제 거기에 주석하고 있을 때인데, 지금은 그 자리가 옛날에는 밭이었던데, 밭. 지금 주차장을 쓰고 있는 데입니다. 그때 당시에 막 거기를 들어서서 들어가니까 만공 스님이 콩밭에서 밭을 메고 있는 거야. 콩밭에서. 그래서 옆에 가서 자기도 옆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고서, 풀을 이렇게 이제 앉아서 뽑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성철 스님께서, 스님 지금도 여여하신지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만공 스님이 깜짝 놀더라 봐요. 자기는 풀 뽑는 일에만 정진하고 있는 거야. 풀 뽑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성철 스님은 그때 당시에는 한 생각 걸어가면서 놓치지 않고 정진을 했던 분이니까, 만공 스님도 혹시 그렇게 정진하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물었는데, 만공 스님은 나는 풀을 뽑는, 밭을 맺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성철 스님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서 바로 이건 아니다 하고 돌아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공 스님은 공부가 익을 대로 익었던 분이었어요. 공부가.
그러니까 어떤 거 하는 일에 집중을 했으면 그게 바로 손에 들어간 거예요. 꼭 하드만 들어야지 그것이 계속 공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한 장각에 몰입이 되어 있으면 그게 선이 되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성철 스님은 깨달음을 이루고 난 다음에 계속 하도를 드러나는 분을 강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하 스님은 하도를 왜 듣냐? 의심을 타파를 해서 깨쳤으면 더 이상의 하도를 둘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했어요. 또 청하 스님은. 근데 서홍 스님도 인양반도 하도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 자기는 항상 염주를, 단주를 계속 굴리면서 관세음보살님을 염했단 말이에요. 관세음보살을. 제자들한테나 학인들한테는 무조건 하도를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당신은 계속 관세음보살을 염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청하 스님께서 그게 맞는 것이다. 한번 하도라는 것은 의심을 일으킨 것을 타파를 하면은 더 이상의 의심이 들 일이 없지 않느냐, 이거지. 그때부터는 보임수행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보임수행에. 그러니까 성수님은 그래서 그때부터 관세음보살님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보임 차원에서. 근데 성철수님은 계속 하도를 들으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번 의심이 딱 끝나면은, 하도를 통해 의심이 끝나졌으면은, 더 이상의 하도를 들 일이 없는 거예요. 의심할 일이 없잖아. 근데 왜 의심을 다시 또 일으켜요? 의심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 경계라는 것이 그래서, 공부가 최정상에 올라간 사람하고, 8번 용선이나 9번 용선에서 올라가서, 내려다본 세계가 다 틀린 거예요. 틀리다 보니까 말씀들이 서로가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설간, 즉 예, 시자한테 해놓은 스님께서 예, 좌선에 대한 이렇게 설명을 줄 하게 됐는데 설관이 예, 말하기를 제가 국왕에게 돌아가게 되면 왕께서는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제발 스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심요를 가르쳐 주십시오. 심요, 마음의 체를 좀 일러주십시오. 요체, 이게 바로 심체입니다. 십체, 불교, 이 직지에서 직지 심체, 요절 그랬죠? 요절은 중요한 부분을 간추려서 기록하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지 내용은 불교에서 지금 전해 내려오고 있는 전동록, 벽암록에서 간추려가지고 요절, 정리를 한 것이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이에요. 그린 걸 백운 스님이 중국에서 받아서 나와가지고 뒷부분에 보면은 그게 인도의, 아니, 과거의 7불, 인도의 28분, 중국의 110분까지만 바로 중국의 서국 스님이 전동룡이나 벽암룡, 저 벽암룡에서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해능 스님이 기록을 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심체를 물은 겁니다. 심체를 저에게 일러주십시오. 그래서 해능 측의 도에는 밝음도 어둠도 없어. 이미 언어를 끌어준 자리이기 때문에 밝다, 어둡다 하는 말도 심체에서는, 본래 진여 실상에서는 입을 띌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밝음도 어둠도 없어. 밝음에, 밝음과 어둠은 따로 뒤바뀔 수 있는 이치요. 밝음은 담이 없으나, 끝이 없으나, 그러나 이것은 다함이 있는 것이요. 그래도 한계가 있다. 말로 다 얘기를 하면은, 밝음은 지혜를 비유하고,
어둠은 번뇌를 비유하는 것일 텐데 수두하는 사람이 밝은 지혜를 가지고 얻은 번뇌를 비추어 깨버리지 않는다면 끊없이 돌고 도는 이 생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눈을 뜨고 바라보면은 그래서 이제 선종사에서 조국 각하라는 말이 있어요. 항상 자기 발밑을 살펴라. 내 진짜 발을 살피라는 게 내가 가고 있는 마음에 가는 길을 잘 살펴봐라. 바로 가고 있는가 경계에 끄달려가고 있는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밝음은 지혜를 저 비유했다고 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지혜라고 하는 건 우주를 하나의 마음으로 보는 세계란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 없다 어떤 표현도 할 수가 없는 자리야. 물질이 아니니까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밝음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근데 그 자리에 대해서 어떤 밝다 어둡다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밝은 지혜를 비춰보면은 과거로부터 내가 익혀온 습이라는 게 그대로 보이는 거야. 그 습을 녹이는 수행을 거듭거듭 할 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혜로 번뇌를 깨뜨린다면 우주를 하나로 보는 견해로 모든 경계가 끊어지고 둘이 아닌 그런 경계로 비춰보면은 바로 번뇌라는 것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근데 어록에서도 가끔 번뇌가 곧 보리라는 말들이 나와요. 보리가 곧 번뇌고 보리가 곧 번뇌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번뇌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것도 마음에서 나온 그냥 언어 표현이야. 번뇌나 지혜라는 것도 바로 본래 마음 하나의 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얼음과 물을 둘인 것 같지만 하나이듯이 번뇌와 지혜는 둘인 것 같지만 역시 하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승의 아이들이 갖는 양이 끄는 수레와 사슴이 끄는 수레의 근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크게 지혜로운 높은 근기들은 절대 그렇지 않소이다. 아까 말씀드린 바로 마음 본래 진여장 자리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죠. 이 비유는 법화경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할아버지가 어머니 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세 명이 있었어요. 세 아들이. 그 아버지는 이제 장사를 하는 분이야. 그 장사를 하면 한 번 나가면 며칠씩 있다 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장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막 불이 집에 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집에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그 아들 셋이 각자 평소에 좋아했던 것이 있었어요. 한 놈은 양을, 이렇게 양 있잖아요, 양. 그 줄겨 타는 놈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 다른 짐승을 이렇게 다 틀려, 취미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그 불이 타고 있는 집에 있는 아이들을 여기 양이 있다! 여기 말이 있다! 여기 수레가 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뛰쳐나와요. 이게 비유를 설한 겁니다. 비유. 비유를 설한 건데 이게 사람 사람마다 이미 과거의 근기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기가 다르다 보니까 최상승의 법을 설해도 하근기 중생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못 알아듣는다. 이게 불타는 집은 우리가 사는 현실을 얘기한 거예요. 욕망이 불타고 욕심이 불타고 눈으로 보는 것에 욕심이 일어나서 불이 타고 듣는 소리에 끄달려서 불이 욕심을 일으키고 그 비유를 우리 인간들의 지금 현실에 대한 부분을
불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에 의해 인간들은 다 죽는다 그런 얘기죠. 욕심에 의해서. 그걸 비유를 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1성, 2성, 3성법을 여기서 설하게 된 거예요. 근기가 낮은 분들에게는 바로 성문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라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근기가 조금 수승한 분에게는 홀로 이건 연각승이라고 얘기하는데 12연기설 역으로 순해서 관해서 깨달음 이룰 수 있다는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살승이라고 해가지고 일승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냥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고 수행할 수 있는 길을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금강경에 있는 거예요. 금강경에 그것이 그 중생들을 제도를 하기 위한 방편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한 거예요. 세 가지로 보살, 성문, 연각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근기가 낮은 분들에게는 바로 성문 부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행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각은 인연법 조금 그래도 근기가 좀 나으신 분들은 연기법을 설해서 모든 것은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도 이제 소승적인 불교죠. 홀로 닦는 방법인데 그리고 이제 보살승이라는 것은 우주를 그대로 원래가 하나이니까 하나로 닦아 나가는 수행을 가리킨 것이 이게 보살승인데 일승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는 거예요. 일승 우주를 하나로 보고 닦아 나가는 수행. 근기가 다르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이 다양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경전을 보면 이런 얘기를 했고 어느 경전을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좀 다른 부분들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농사지는 분도 있었고 장사하는 분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정치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맞는 법문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거와 저쪽에 말씀하신 거가 다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최종적으로 관야부에 와서 21년 동안 말씀하실 때 여기서는 일성 쪽에 우주를 하나 볼 수 있는 그런 법문을 하신 것이 바로 최상성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아까 그 해능 스님이 주로 어떤 경을 설했다고 그러세요? 평생? 금강경을 하셨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강경이 일승법을 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능 스님은 무조건 그 기준을 어쨌든 금강경에 항상 기준을 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유를 그렇게 이제 하신 건데 크게 지혜로운 높은 근기들은 절대 그렇지 않는다. 이 그대로 연기나 아니면 성문 수행을 안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지금의 성문 수행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미얀마 같은 데 지금도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어요. 미얀마에서는. 그 사람들은 티베트나 미얀마 쪽에 경을 주로 읽어요. 계속 경을 읽습니다. 뭔 말이 반명을 주문한다던가 경을 계속 읽어.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경읽기 대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속 여러 경을 막 이우는 거예요. 이우는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독경 대의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주야로 일주일 동안 경을 이우는 분도 있대요. 그게 성문승입니다. 부처님 말씀한 거에만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분들. 근데 그 가운데에도 보면 이제 홀로 동굴 같은데 들어가서 정진하는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연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각성. 그러니까 중국을 경유해서 한국에 들어 중국에도 선종이 해능 스님으로부터 여기서 선종이 일어난 거야. 붐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혁명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쨌든 간에 기존에 있던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그 없애버리고 쌍그리 없어지는 깡그리. 그리고 웃기는 일이 그 지금의 유교 사상이든 공자 사상, 공자를 굉장히 띄웠다가 어느 때는 정치적으로 또 완전히 그냥 깡그리 없애버렸다가
그 문화혁명 일으킨 다음에 가만히 민중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공자 사상을 완전히 없앴다가 다시 공자 사상을 이렇게 올립니다. 불교를 쌍그리 없애버리고 공자 사상을. 이 역사라는 것이 정치하는 분들에 의해서 자주 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닌데 정치하는 분들이 통솔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정치에 생리라는 거죠. 그게 설관이 다시 여쭈었다. 어떤 것이 대승의 견해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소승, 대승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떤 것이 대승의 견해입니까? 밝음과 어둠은 그 성품이 다르지 않고 하나에서 나왔으니까 밝다, 어둡다. 이건 하나의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그 성품이 다르지 않고 다르지 않는 성품은 곧 진실한 모습인 것이요. 변하지 않는. 그 밝다, 어둡다 하는 것도 본래 진여 마음에서 그 작용을 일으켜서 나온 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밝다, 어둡다는 변하지만은 그 진여 실상 자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대승이다. 그런 얘기죠. 그 자리에 보면은 우주를 그대로 하나이니까 그 자리에 비춰볼 때. 어둠 가운데 비춰보면은 우리가 보는 이 경계에 이제 끄달려 가는 거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관을 딱 하고 들어가 있으면은 이 공간이 다 텅텅 빈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진실한 모습은 어리석은 범부의 경지에 머물러 있다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성현을 자리에 있다 해서 물러난 것도 아니요. 성인이 됐든 어두운 중생 노름을 하든 본래 진여 자성은 항상 여여한 자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이 불교의 특성이에요. 이게 살인을 많이 했든 평생 도둑질을 한 사람도 마음을 일으켜서 본래 진여 실상을 깨달으면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진여 자성은 성불한 분이나 성불하지 않은 분이나 똑같은 본래 자리는 다르지 않다. 번뇌의 머물러도 어지럽지 않고 번뇌에 휘둘려도 본래 자성은 그대로 있고 선정에 머물러도 고요하지 않으며 고요하던 생각도 없다. 그런 얘기죠. 끊기거나 항상 하지도 않고 오지도 가지도 않으며 중간이나 안팎에도 있지 않으며 나지도 않고 면하지도 않는 것이요. 성품과 형상이 여여하여 다르지 않다 이죠. 항상 머물러 옮겨 다니지 옮겨나지도 않는 것이요. 옮겨 다니지 않는 것을 도라고 하는 것이다. 진여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를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자리는 우리는 낱낱이 다 갖춘 거예요. 스님께서 설강에 다시 물은 겁니다. 말씀하신 불생불멸은 외도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외도들은 불생불멸이라는 말을 모른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외도라고 하면은 중국의 그 토종,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종교가 있어요? 도교가 있잖아요. 도교. 도교 또 아까 얘기했던 공자. 이것도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에서는 불생불멸을 논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교 같은 경우에는 혼백을 주로 핵심이 논하는 거예요. 혼백. 혼은 사람이 죽게 되면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육신과 더불어 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천지를 이렇게 논했습니다. 여기에서. 도교에서는 이 현재 육신으로서 오래 사는 것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라는 부분을 부정을 했던 거예요. 도교에서는. 그래서 칠성신앙도 도교에서 나온 거예요. 칠성신앙은. 칠성신앙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수명이잖아요. 이게 이제 도교를 닦는 분들은 음식도 최소한의 음식을 드시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음식을 드시면서 이 도교에서는 나중에는 신통수를 자유자재로 부립니다. 현재 육신으로서 오래 살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앙이 도교였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뭐 공자 사상이나 도교 사상을 불교에서는 다 그걸 포용을 합니다. 포용을 해요. 왜냐? 큰 틀에서 보면 그 역시도 마음의 작용에서 나온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크게 거부를 할 일이 없어요. 다만 그분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불교를 끌어들여 드린 건데 사실은 지금 중국의 엄청난 갑부들은 대부분 공자 신앙을 하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예, 현재요 중국에. 그래서 불생불멸은 외두들과 무엇이 다르냐를 물었는데 외두가 말하는 불생불멸이란 멸하는 것으로서 생기는 것을 그치게 하고 이게 도교에서 말하는 거죠. 한번 태어나면 그 육신으로 영원히 살겠다는 생각. 이렇게 이제 도교 수행했습니다. 그 멸하는 것으로서 생기는 것을 그치게 한다. 생기는 것으로서 멸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요. 멸하지 않는다는 걸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멸함도 멸함이 아니고 불교에서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그 뜻이에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본래 진여 자성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생하고 멸함이 없잖아요. 본래 진여 자성은 육신이라는 게 껍데기니까 자연에서 자연으로부터 이제 만들어진 거 자연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절대로 단멸이라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멸, 변멸,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멸해도 멸함이 아니고 생함도 생함이 없다고 설하는 것이요. 원래 불성 자리는 생하고 멸하는 게 아니니까, 물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육신 위주로 사는 분들은 육신이 없어지면은 그것이 이제 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교 쪽에서는 멸함도 멸함이 아니고 생하는 것도 생황이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들어도 들은 게 아니고 봐도 본 것이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불생불멸이란 본래부터 난 것도 없고 태어난 것도 없고 본래부터 지금까지도 멸하지 않은 것이므로 외도들과는 다르오. 그대가 심유를 알고 싶다면 그저 모든 선악을 일체 생각하지 말아야 하오. 좋은 생각에 나쁜 생각도 일체 하지 말아라. 그러면 저절로 청정한 마음의 본체를 깨달아서 침착하고 항상 고요하며 현묘한 작용이 갠지스 강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요. 설가는 행대사의 가르침을 받고 화련히 크게 깨달았다. 이 설가이라는 분도 보통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도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되시는 분 되십니까? 예? 설간이라는 분은 이 말을 들으면서 그냥 깨쳤다 이거요. 이거보다 더 간절한 말씀이 어디 있냐 이거지.
다 어쨌든 해능 스님은 금강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법을 항상 설하셨어요. 육조대사가 대중들에게 말하였다. 어떤 물건이 위로는 하늘을 떠받치고 아래로는 땅을 버티며 밝기는 해와 같고 검기는 오칠과 같다. 작용하는 가운데 항상 있기는 하나 그 작용하는 가운데에도 거둘 수 없다. 그대들이여 그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3위 신이가 대중들 속에서 나와서 답하였다. 그것은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며 저의 불성입니다. 해능대사는 말하였다. 내가 한 가지 물건이라고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고 여기는데 어찌 감히 근원이다 불성이다라고 답하는가? 이미 그 어떤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시자가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고 저의 불성입니다 이렇게 답을 말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한 가지 물건이라고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고 여기는데 한 물건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르친다 이게요. 입을 뜨면 그르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니까 있다 없다를 떠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해서 한 물건이니 근본이니 불성이니 어쩌고 떠드는 자체가 바로 뭐예요? 망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망상. 좀 어렵죠? 요거같이 쉬운 게 어딨어? 아 이게 왜냐면 우리 본래 얘기인데 이게 딴 얘기가 아니라니까? 나는 이렇게 재밌는데 우리가 금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 다른 건 다 모른다 하더라도 나의 천자리만큼은 지금 알아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그거보다도 큰 일은 없잖아요. 말로만 계속 이거 들어봤자 돌아서면 뻥이라니까. 뻥. 잊어먹어요. 그래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녹음을 딱 해놨다가 다시 반복 들으면은 다시 들으면 또 틀려집니다. 그 전에 사부장으로 있었던 그 보살님께서 내가 법회 때 강의하거나 법문하면은 나 모르게 녹음을 해요. 어디서 했는지도 몰라.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다 자기가 체력을 해. 체력을 해서 인터넷에다 정리해가지고 딱 올려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지도. 근데 평소에 이 보살님하고 대화를 하면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빨리 이해를 할까? 이해력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보니까 이 보살님이 녹음한 걸 가지고서 체득을 하는 과정에서 자꾸 듣는 거야. 들으면서 하니까 이해가 굉장히 빨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살님은 이미 기존에서 자기가 체험하지 않았던 부분을 이해를 다 하고 나니까 세상에 대한 자꾸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혼을 하고 출가를 하더라고요. 네, 출가를 했습니다. 지금 선방에서 잘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 강원을 이제 졸업을 하고 지금 선방에 들어가서 있는데 나오질 않는 것 같아. 정확하게 이 보살님은 그 불교의 핵심에 대한 요체를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